대선 후보군들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흔히 나왔던 주로 이제 최근에 양강 구도로 전개가 계속되고 있고요. 제 3의 그룹들은 보니까 요새 뭐 3, 4% 정도로 밀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되게 지금 그 추세가 상당 기간 계속 될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공수장님?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현재 차기 대권 여론조사의 이 양강 구도는 당분간 지속이 될 거다. 일단 여기에서 경쟁자가 나오려면 야당의 누군가가 한 명이 나와줘야 되는데 대표 야당 선수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김종인 대표 체제를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상 김동종인 대표가 경제는 민주화를 이야기할지 몰라도 정치는 반민주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즉 차기 대권 주자나 차기 어떤 이 정치인들의 활동 공간을 사실상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는 편이고 오히려 뭐 저기 요리하는 분들보다도 못하다는 식의 어떤 폄하를 해버리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 지금 야당의 어떤 지금 차기 대권 주자가 부상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여당의 경우도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약간의 거기에 제3의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전당대회에서조차도 김부겸이라든가 이런 후보가 완전히 참패를 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이 여당 내에서 다른 인물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낙연, 이재명이란 두 인물이 보면 칼라가 상당히 약간 대책점이 있으면서 아주 이 흥미를 자아내게나 딱 그런 구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버리느냐 하면은 과거에 언제 때인가요? 거기 노무현 정부 말기 때 저기 보면은 여당의 대권 주자는 없고 야당에서 이제 주자가 강시를 띄고 또 특히 노무현 저기 어디야 이명박 정권 말기에 보면은 야당의 존재가 약하고 여당의 그 당시 여당의 그 저기 친박 친이 간의 경쟁에 더 관심을 끌었던 그런 형국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 관심은 여야 간에는 뭐 지금 게임이 안 된다고 보여지고 오로지 여당 내에서 칼라가 좀 다른 두 후보 중에 누가 더 정책적으로나 정치적 가치나 정책적 차이 이런 것들이 어떤지 거기에 전 관심이 지금 일단 좁혀져 있습니다. 네, 그중 주요 인물 이낙연, 이재명 관련해 가지고요. 차 교수님, 그 이낙연 대표 이후에 뭔가 저렇게 보여줄 만한 리더십에서의 뭐 어떻게 뭐 있었습니까? 어떤 것들? 그 이야기 잠깐 조금 이따가 하고요. 제가 아까 양강구도라고 이야기 나그가그 한나라당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 양상이 2007년도 당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박근혜가 같은 당에서 아주 1, 2위를 거의 치고받고 싸우고 나머지 상대당 그때 뭐 그러니까 대통합민주신당 그쪽에는 정동영이 됐는데 사실상 그 당내 그러니까 한나라당 내 경선이 거의 본선 결과가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2007년도 상황으로 갈수 있는 상황이 가능성이 하나 아니면 그 반대의 상황이 과연 벌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보면 뭐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보수 야권에서는 유상 후보가 별로 없다. 기껏해야 놓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인데 윤석열 검찰총장도 최근에 뭐이 추미애 장관하고 이렇게 결혼 과정에서 많이 좀 의기소침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도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2007년도 판이 재판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가을 전국에서 민주당과 집권 세력이 과연 이 국민의 이그이 지지율을 지금 과연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건가 아니면 지금 현재 이그 어렵게 잡고 있는 이 지지율을 계속 그러니까 공고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결국은 내년 4월 달에 서울시장 선거까지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제가 생각해서 국민의당 후보거든 어쨌든 민주당 후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대선의 양상도 완전히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만약 공천한 사람이 만약에 된다, 누군가가 됐다고 한다면 서울 먹게 되면 저는 뭐그 순간부터는 뭐 김종인 씨가 일종의 그 대선의 변수가 아니고 상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그 힘을 갖고 소위 반문재인, 반민주당으로 해서 뭉치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될수 있다. 그리고 2016년 미국처럼 완전히 정치하고 관계없던 트럼프 같은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물론 트럼프처럼 완전히 조금 이 그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는 네. 우리 사이에 누군가, 그러니까 아주 명망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도 저는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2007년도 한나라당 상황으로 재판이 될 건지 네.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있을 건지는 이번 가을 전국하고 내년 가을 전국과 서울 보선을 네, 봐야 된다. 변곡점이 될 수도 네, 있다. 전 될 수 있다고. 예. 네. 아까 했던 것 추가로 시작하시죠. 지금 이낙연 네. 대표 서로 이제 당 대표가 됐던 것이 당 대표 이미 후보로 나섰을 때 네. 자칫하면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잘하면 오히려 본인의 재질을 강화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얼마 안 됐지만 최근에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그 스코어를 보면 네. 아직은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이렇게 점수를 지금 갖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가장 대표적인 게 어제 4차 추경안이 통과됐는데 네. 이 지금 이낙연 대표의 첫 작품이라고 알려진 2만 원 그 13세 이상 통신비 지급한다는 게 아직 결국 관철이 안 됐거든요. 네. 물론 여야 간의 협상 과정에서 일종의 협치라는 측면을 가능성을 보여준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오늘 일부 보도에 보면 이 2만 원 이 자체가 최재성의 작품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최재성이 이야기를 했고 결국은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한테 당정에 의해서 당정청에 의해서 그렇게 건의를 한 것처럼 모양새가 됐는데 결국 그 선거지는 지금 그 뒤책임은 지금 이낙연 대표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 한다면 상당히 지금 이제 이 권력 구조에 있어서 지금 당청 간에 있어서의 그 권력 균형의 추가 여전히 지금 청와대 쪽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차기 대선 후보 1위로서의 그 정치력, 그리고 미래 권력으로서의 그런 파워, 잠재력,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발휘하고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미래가 과연 순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이제 그 추미애 장관 관련 보도 당에 여러 가지 처리들 사안이었었고, 김원걸 제명으로 결론 났지만 당의 여러 가지 논란에 있는 인사들이 가는 처리도 당 대표 리더십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 아닌가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상당히 김홍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DJ와 개인적인 네. 인연이 그하면서도 사적 관계와 그 공적 관계를 갖다 분명히 한 그런 케이스로 이제 받아지고 추미애 같은 경우는 한 2주 뒤에 입장을 표명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29일날 8월 29일날 전당대회 당대표 되고 나서 사실 저는 당직 인사를 하는 거 보고 상당히 좀 실망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중심축은 계속 청와대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는데 당직 인사의 그 핵심이 이분은 이제 자기 정치 세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당내에 그러면은 자기가 당대표로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비전을 어떤 실현하고 안 하려면 어쨌든 당직 인사가 모든 것이야. Everything. 자기가. 그게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건데 실제 그 당직 인사는 캠프 주요 인물이 그대로 당직으로 오는 그럼 그 캠프 사람들은 뭐냐. 자기가 그 당내 세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친문 그 중에서 이제 부흥이라 일컫는 그 세력과 연대인 거거든. 그 캠프 조직이란 게. 근데 요게 거의 그대로 이 당직 인사에 반영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이분이 독자 세력화는 이 포기인 거 아니냐.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이게. 그러려면 뭐냐면 그게 쭉 그 면면들이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뭐 그리고 최고위원회의 자체도 예를 들면 뭐 김종민 최고위원 이하 전부 다 뭐 어쨌든 이낙연 중심보다는 저 문재인 중심에 가까운 사람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최고위원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출직이니까.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또 그다음에 그 당직 이 두 가지가 자기가 이 리더십을 검증받는 거기인데 거기서 이 최고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자기 리더십이 이렇게 함께 할 분들이 뭐 선거 때 호남표가 필요했으니까 많이들 같이 했지만 한계가 있는 거고 당직도 큰 틀로 보자면 그 친문 인사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 독자적인 어떤 리더십을 이렇게 발휘할 수 없는 한계
봉착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는 이 이런저런 과정에서 그 드러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 통신비 2만 원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거의 자기가 그 설거지 책임을 자기들이 다 해놔놓고 그림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좀 이낙연 당대표로 볼 때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없잖아요. 본인은 본인 말대로 4개월 정기 국회간에 자기는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건데, 이게 정기 국회는 아시다시피 원내대표 중심이고, 그래서 쉽지 않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 거기서 또 이낙연 지사와의 양강 구도도 이게 지지율이 이렇게 뭐 좀 변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소한 차이지만 네. 계속 자기가 2위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 이게. 그래도 저기는 뭔가 역동성이 있어요, 역동성이. 이게 있는데, 여기 같은,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조금 실망감을 주는,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이 굉장히 마음을 다잡고 네. 지금 이기에서 자기가 진짜 분발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 갖고 있죠. 현재까지는 독자적인 지지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낙연이 과연 대선을 뛸 생각은 있을까? 저는 아니고, 정권이 이제 자기 대선을 앞두고 어떤 정치적 기획을 하는데 일종의 그 말 역할을 하는 정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본인도 과연 자기가 현재 대선을 뛸 수 있을 건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는 걸 보면요. 그러니까 문이 지금 철저하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까지의 구도가 있겠죠. 임기 말까지. 그 부분에서 지금 수단이다. 이래 봐야 되고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하고 있는데, 실제로 컨텐츠가 너무 빈약하고 이 대중들을 좀 저는 우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지하게 고민해가지고요. 진지한 이 안을 내야 되는데 이것저것 막 던지면서 그냥 서민들한테 본인이 어필할 거다. 그 서민들 수준을 굉장히 낮춰보고 저런다는 거예요. 하나를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막 던지는 양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이렇게 시끄러워지면 그걸 오히려 즐기는 이런 양상으로 가는데요. 좀 포퓰리즘 수준도 못 가는 사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런 식으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음 대선에 한국에도 포퓰리즘이 이제 착륙할 수 있을까? 지금 보면 뭐 미국도 트럼프도 포퓰리스트고, 유럽에도 지금 포퓰리즘이 번져가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회당 공화당이 뭐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올 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한국에 IMF 같은 상황이 오면, 그러면 그래도 한국에는 포퓰리즘이 오지 않을까? 저는 97년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 거는 뭐 저기 DJP가 밀어줘서 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 떠나서 IMF가 왔기 때문에 김대중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한국의 이 지금 이 경제 위기, 특히 저는 뭐 첫째는 금융 위기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금융 위기가 오게 되면 아마 현 상황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다 공이 같이 겪고 있는 이런 경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기가 IMF 때 한국이 혼자서 겪다가 주변의 도움으로 탈출하는 이런 부분하고는 지금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 전개될 거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이제 생존적 위기에 이렇게 부딪힌 서민의 입장에서는 급속하게 파퓰리즘으로 이렇게 휩쓸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기성 정당들이 하는 꼬라지가 둘 다 지금 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럼 파퓰리스트에서 주목해볼 만한 정치인은 이재명 말고 누구세요? 이재명은 저는 파퓰리스트가 아니에요. 아니다. 예, 그 수준의 기본적인 자질도 갖추지 못했고요.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오게 된다면 전혀 새로운 인물로 오게 되겠죠. 네. 예. 지금 이제 근래에 와서 지금 뭐 모든 쟁점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고 지역 합편 논쟁까지 벌이고 있는데, 황 소장은 그게 에너지가 떨어졌다라고 보는 쪽이네요. 어떻습니까? 제가 물론 이 차기 대권주자들은 상대적 그 경쟁력인데, 이낙연이 식상하다고? 아니요. 이재명이 계속 여러 가지 쟁점 꺼내고 하는 게 아까 뭐 에너지가 있다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지금 놓고 보면은 이 그 인물 자체
각각에 대해서 놓고 보면 한계가 분명히 다들 있고 문제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대선 경쟁이라는 것은 절대 평가가 아니고 상대적 경쟁이다 말입니다. 문제는 참 우리나라가 이게 뭐 저기 복이 없는 건지 그렇게 문제 많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그게 준하는 정도의 사람이라도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참 묘한 것이 차기 대권 주자가 현실적으로 부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2년 가까이 남았으니 그 기간 중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저기 부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93년도부터 대권 여론 조사를 하면서 1년 이전에 한 1년 남짓 놓고 나서 이 혜승그치 등장해서 대권에 접근했는 사람은 사실 뭐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은 사실 1년도 더 됐죠. 그 지금보다는 좀 더 일찍 부각이 되었었죠. 그런 정도 이제 그 누구도 지금 등장한 그런 사례가 없었다. 99년부터 준비했죠. 팀 만들고. 예. 그래서 놓고 본다면은 지금 이 상황에 되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나는 회의적이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그 저기 이 장점 또는 이 지소 이 존재 존속 가능성보다도 새로운 사람이 등장할 가능성이 회의적이기 때문에 결국 이 두 사람들이 당분간 예. 두 사람 중심의 레이스가 이어질 것이다 이러 보는 거예요. 이재명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정책적인 그 아이디어도 좋고 순발력, 기획력, 뭐 이슈 만들어가고 아젠다 딱 세팅하고 있는 거 정말 탁월하게. 그런데 천천으로 지금 모든 지금 만큼마다 이재명이 지금.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만기 친당식의 그런 뭐 이슈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아 국민들한테 기발하게 다가온 측면들 분명히 있고 그리고 아 저거 맞다 정말 정책 잘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재명의 일종의 뭐랄까 태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꼬리표를 달고 나는데 이번에 특히 지역화폐를 둘러싸고 지금 조세연구원하고 이야기했던 걸 보면 과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집권했을 때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섬뜩함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자기하고 맞지 않는 사람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권력도 지금 상당히 반도 못 가졌는데 저 정도의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진짜 이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됐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 뭐 좋은 방향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이 다 오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신에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그러니까 무조건 뭐 이렇게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그 반대로 생각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각을 세우는 걸 넘어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저렇게 드러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 자기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경제회생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통합이라는 부분 국민 통합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문재인 정부에 상당히 기대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사에 통합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핵심적인 가치였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진영 간에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됐을 때 정책은 잘한다고 하지만 이게 전 진영으로 더 갈라지지 않을까?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데 대한 상당한 이 지금 이 우려들을 스스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낙연 할 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재명 나왔으니까 같이 말씀드리면 저는 앞으로 향후 여권 레이스에서 또 중요한 변수가 저는 이해찬이라고. 어제 이해찬 저는 그 책의 성격 자체도 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합니다. 원래 그 자기가 당대표 있을 때 신문에 광고 났을 때 자기는 전혀 개입한 법 없고 뭐 그런데 그것도 발간 위원장은 또 김두관 의원이에요. 근데 어제는 또 보면 자기 행사처럼 가서 또 계획 자르고 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그 대통령을 지나지 않은 인사가 이렇게 은퇴를 하면서 이렇게 요란벅석하게 은퇴를 하고 그 이렇게 발언력이 크고 하는 부분은 전 일찍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킹메이커 역할? 일종의 뭐 누구는 또 상황이라는 이야기까지 하던데 상당히 정치적 파워를 갖고 있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 영향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이재명도 이해찬 그 전 대표의 상당히 눈치를 많이 봐서 뭐 예를 들면 이해찬 대표의 가장 측근이라고 하는 이하영
저는 오늘 이번에 또 경기부지사 했다가 선거 경선가 떨어진 사람을 이번에 또 어디 그 뭐죠? 킨텍스. 아, 킨텍스 사장으로 또 보내고 그러니까 이번에 또 대구 부시장도 제가 알기로는 이해찬 대표하고 또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 지금 어제 이낙연 대표는 가서 조용필 이야기를 했는데 전 진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조용필 뒤에 놓은 사람은 다 불행하다고 하는데 나는 가만 생각하니까 나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조용필 워낙 가왕이니까 그 뒤에 노래 부르면 손해보는데 자기는 이해찬이랑 그 그늘 밑에 자기는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해찬 밑에 그냥 따라가더라도 큰 혜택을 받는다 이야기는 그만큼 이해찬을 지금 그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모양새 자체가 저는 상당히 지금 이 향후 이 민주당의 대권 구도 자체가 우리가 익히 봐왔던 장면하고 상당히 많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 예.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해찬을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예. 그 이 전에 전당대회에서 그 당대표 될 때만 하더라도 몸이 떨린다. 예. 어쩐다 건강 이상성 예.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 술을 좀 끊었대요. 예, 끊었다고요. 술을 끊고 예. 이제 담배도 사람들 예. 보는 데서는 이제 안 피고 이게 그래서 상당히 좀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그분이 잠깐 이제 정치를 쉴 때 그 60년 정당사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 쭉 이야기를 들어본 자기는 정치 입문했을 때부터 이야기를 하던데 이 사람은 13대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대선의 선거 기획 단장. 맞아요. 그 자기 지위가 좀 올랐을 때 본부장. 본부장. 뭐 그다음 좀 올랐을 때 총괄 본부장, 선대위원장. 하여튼 모든 대선의 관계를 다 한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는 이쪽 세력의 그 대선판을 쫙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차기 민주당의 어떤 이 정권 재창출 대선 프로그램에도 분명히 역할을 할 것이다. 또 가장 성공한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파워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거는 다들 저는 그 공감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이 나타난다고 보여지고요. 예. 아까 이재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이재명이 지난번에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아니다. 더욱이나 이번에 보면은 리얼미터에서 15개 시도 단체장 이렇게 평가를 늘 해요. 하는데 금년 7월 달에 최초로 이제 1위가 됐다 그러더라. 근데 이게 1위가 보통 그동안은 뭐냐면은 저 이 전라도나 아니면 뭐 경북지사 잘 나갈 때는 TK나 그게 자기 지지층이 움직여 있는 그 속에서 이제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니까 1위가 나왔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아마 그 처음 이렇게 그 강릉단체장 1위가 된 거예요. 그거는 여러 그 인연과 당이 이렇게 다른 이런 수도권 단체장으로서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 그냥 파퓰리스트 어떤 정치인의 측면은 분명히 갖고 있어요. 자기도 그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지만 자기는 거기에서 나아가서 그냥 이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그 하는 게 아니라 실사구시형 자기는 아주 현실적인 정치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성남시장 그 이전에도 많은 선거에서 그 낙선이 그 속에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다. 성남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이 싱크탱크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꾸려왔고 경기도지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어찌 보면은 왜 모든 이 이슈마다 다 제시하느냐 그랬지만 경기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큽니다. 이 도민이 인구가 거기다 그 종합행정이거든. 다 걸쳐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워낙 중앙과 지방의 지방을 그냥 그렇게 봐서 그렇지 실제로 그 지방정부에 하는 역할이 뭐 국방 외교 빼놓고는 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걸 갖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자기가 기본 소득이다 그 다음에 뭐 기본 주택이다 기본 대출이다 이게 불쑥불쑥 놓은 게 아니라 상당히 그 준비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의당에서 빨간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당대표 진보당 당대표 놓은 사람이 전부 다 이재명의 진보 이제 다 뺏기고 우리는 뭐 하냐 뭐 이런 것들이 이거동성으로 이야기했듯이 저는 이재명은 이
영향력 있는 파워 있는 왕소자 후보인데 실제 별로 내용 없다라고 그 네. 진단했는데 아, 저는 그렇지 않게 본데 그런데 이게 이제 제일 큰 딜레마는 이재명은 그 친문 팬딩이라 그럴까요? 이 친문 이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문파 세력이 민주당의 권리당원의 어떤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그 대선 경선이라든지 2018년 지방선거 그 경기도지사 경선을 통해서 서로 간에 상당히 적대시하는 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전 달려있다 보는데 이거는 이 제가 어떤 면에서 이는 이재명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우리 정치의 문제일 수도 있고 민주당에서 정치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의 문제라고 봐요. 지금 다들 그 친문 팬덤 때문에 자기 할 말도 못하고 그런 분위기가 쫙 깔려있거든요. 예. 거꾸로 민주당에서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못 나간다 봅니다. 이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재명을 떠나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런 측면에 똑같은 이재명도 과제를 갖고 있는 거죠. 네. 황 소장 뭐 추가할 거 있으면 하시고. 저기 불소 쪽이 원모 심려로 다음에 또 이렇게 혹시 근데 제가 볼 때 문재인 때문에 이제 좀 센 사람한테 좀 많이 뒤였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이재명의 기본 주택 하나만 보더라도 그 가격으로 뭡니까 신도시 3기 신도시에 그 가격으로 들어가 살 만한 게 그게 무슨 방법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본인이 과연 그 내용을 숙지하고 말을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난 좀 의문이 좀 들어요. 지금은 뭐 아직 대선이 아니니까 그냥 본인이 지르고 다들 그런 말을 했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검증이 되는 타이밍에 가게 되면 그렇게 쉽게 통과할 수 있을까? 좀 더 구체화된 지역화폐 논쟁을 어떻게 봤어요? 저는 지역화폐라는 논쟁에서 그러면 25%를 주고 이 5%가 추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5%를 추가를 해주는 부분이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지역에서의 소비를 늘려서 그것이 효율적인 이런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겠느냐 봤을 때 이재명의 가장 큰 딜레마는요.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자기는 말하지 않고 돈을 쓰는 것만 전부 이야기해요. 지역 앞에부터 기본 뭐가. 그리고 자기가 대선에 가겠다면 돈을 어떻게 만들 건가 이야기도 해야 되죠. 그래서 저 사람의 제일 부족한 부분은 자기가 끌어가고자 하는 사회 시스템이 뭔가라는 기본적인 틀을 포맷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기본소득이니 기본주택이니 기본대출이니 지역 앞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각계는 각론만 던지고 있다는 부분에서요. 네. 나중에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고 총론으로 이야기해봐라 했을 때 그 딜레마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한계가 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직 논쟁에 밖에 있기 때문에 혼자 뛰는 거고 열렬한 지지자가 좌측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가장은. 그렇지만은 그것만으로 갈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는 의문이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한국에 제대로 포퓰리즘이 소개가 되지 않으니까 저런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진행이 돼가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저런 정도의 포퓰리즘으로는요. CR도 안 먹힐 수 있다는 제 생각입니다. 포퓰리즘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네. 아까 청와대 참모들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한 마디씩 좀 들어보죠. 최근에 19일 날 그 청년의 날에서의 공정 뭐 37회 논란이 있으면서 박근혜 때 많이 나왔던 유체이탈 뭐 용어가 다시 등장하기도 하고 오늘 새벽인가요? 유엔 화상연설 통해서 종전선언 또 얘기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여러 가지 논란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살짝 웃습니까? 제가 볼 때 점점 갈수록 정세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옆에서 누가 말려야 되는데 이제 말리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날도 BTS를 세워놓고 공정을 이야기하고 그 앞에 백력을 지금 BTS 팬들이 BTS 특례, 백력 특례해주라고 난란이지 않습니까? 그런 스토리를 좀 알고 그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걔들은 두 당 지금 백수십억씩 벌은 애들이에요. 걔들이 지금 공정을 상징이 될 수 있는 윗부분이 아니에요. 한국이 어떻게 보면 그 매우 불공정한 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화에서 만들어진 공장의 직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BTS를 세워놓고 공정을 이야기하는 게 지금 대다수의 불우한 청년 세대에게 맞는 이야기냐. 그래가지고 타김민이 나의 선물이기도 했다고 이제
옛날 같으면 타겸민 같이 이야기하면 전화 저 간신을 갖다가 매우 치솟어 이렇게 될 건데 이제 그 말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저 집구석이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전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저기 어떤 사회상 또 그것에 합치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중한 이미지, 사회 통합적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국민들은 기대를 하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서 국정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전략 기획하는 걸 보면 참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이미지가 안 맞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 뭐 심지어 사람들은 모사꾼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지금 기획을 하는데 사실 너무 가벼운 그 기획이고 그 멘트들이죠. 지금 모르겠어요. 그쪽에 두고 청와대 그쪽에 뭐 여론조사하는 팀에 두고 과연 현 정부가 과연 어느 정도 이 공정한 저기 사회를 만들어 갔는지에 대한 진단이나 이런 걸 체크를 하고 그런 이 연설문을 올렸는지 나는 그것도 내가 의심스러울 정도이고 근데 이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유지는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멘트를 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변화도 없고 그냥 가니까 생각 없이 또 이런 행사고 다음에 또 이런 행사 또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정확해야 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저번에 그 저기 청년의날 행사는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기대해왔던 그런 이미지나 기대 또는 이미지하고는 안 맞다. 별로 이 향후 지지율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거는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문제는 이제 그 행사에 이어갖고 국민의힘의 주호영 의원이 뭐 아주 심한 말로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 공정이라는 이야기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참 보면은 여야가 마찬가지인 게 이 내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 부적합한 거를 국민의힘의 그거를 반사의 얘기를 얻고 싶으면은 자당이 혁신해서 자당이 집권을 잡았을 때 즉 국민의힘이 집권을 했을 때 문재인 정부보다도 더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국민들에게 확신을 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아무도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예. 아니야는 국민의힘이 정권 잡았을 때 현 정부보다도 더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주호영 의원도 헛발질을 하는 거고 이 지금 문 대통령이 상당히 지금 이 현 상황이라고 공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상황이 안 맞아도 그냥 넘어가는 게 거기에 대한 경쟁자가 이 지금 민주당보다 더 나은 모습이 없으니까 또 그냥 그렇게 좀 이 적절하지 이 현 상황이 맞지 않는 발언을 해도 그냥 뭐 생각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 타격민이 그만둘 때 저 얼마나 말도 많고 또 그것도 무슨 이 뭐야 첫눈이 오면은 뭐 첫눈이 올 때까지는 좀 첫눈이 오면 놔주겠다 놔주겠다고 네. 그 임종석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때 그런 말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겨우 나갔는데 제가 볼 때는 근데 느닷없이 다시 복귀했어요. 그것도 의전 비서관으로. 의전 비서관으로. 그때 뭐 비서관 안 돼서 나갔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랬는데. 중간에도 뭐 자문위원 거치고 있어서 사실상 안 나갔죠. 사실 안 나갔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저런 논란에 불구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게 효과가 그 긍정 부정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에. 그런데 이제는 타경민 그 의전 비서관 부정적인 효과만 나타나고 있다. 사실은 그 뭐야 이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은 질병관리청 할 때 그걸로 찾아가서 임명장 준 거는 좋지만 그때 거리두기에 있어가지고 그 100여 명의 그 직원들 그때 50명까지 제한된 시기잖아요. 대통령의 공직 업무 수행에 그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장면을 연출한 거는 이거는 바로 저는 이거는 그 경질감이다. 이게 국민들로서는 전부 다 쪼아놓고 이것도 못하면 뭐 생계도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그런 이벤트를 갖다가 만든 근데 그게 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 더 가관이라 예를 들면 뭐 생쇼를 하든 말든 자기는 상관 안 겠다 할 사람 해라
청취하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페이스북을. 그래서 내가, 야, 이게 그냥 막 가자는구나, 이제. 도대체 이 정권이 아직까지 많이 남았는데, 이게. 이 제어장치는 어디 있는 것이냐. 그런 걱정을 안 해할 수 없고, 금방 이야기한 대로 청년의 날, 이게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 정권에서 만들어갖고. 그럼 지금 이 청년하면 제일 그거 하는 게 청년 실업 문제, 청년들의 공정 문제, 이 문제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그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TS를 불러가지고, 그거는, 이거는 그 행사 계획을 2층 타겟민이 했을 거잖아요. 그런 그림을 갖다가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걸 기획해서 해서 턱도 없고, 어? 그런데 어쨌든 딴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대통령은 인사로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 전에도 그 이 인사청문회에서 말 맞는 그 책임자 민정수석을 법무장관 시킬 때부터 이거는 아니다, 이게. 근데 이번에 이 타겟민이 온갖 여성 문제, 지금 여성 문제가 강력단체장 등등을 해서 얼마나 말이 많아요. 근데 그 당사자였던 그 관계에 그걸 문제제기 받던 사람 다시 버젓이 비서관으로 그 성진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보이는 행사에서 그런 거, 이게, 야, 지금 청와대가 제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니다. 제가 2014년도에 그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국정 운영하는 거 보고, 이거는 벌구숭이 임금님이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진언을 하는, 이 참모들이나 어떤 그 이 여당 관계자들이 없는 거다, 이거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자뷰처럼 문재인 그 정부에서도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니냐.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이 전화 면접 조사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나. 이 자료만 아마 보고 계시겠죠. 조사는 워낙 이것저것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까 위기라 그랬는데, 이건 진짜 아주 심각한 지금 위기다. 이 두 개의 장면으로 그 국민들이 보면 그걸 갖다 어떻게 느끼겠어, 이거는. 굉장한 그 사람을 신한 이미지로 봤다면 저는 배신감까지도 들 정도라고 봅니다. 저는 뭐 앞서 뭐 이 타겟민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저는 뭐 그건 건너뛰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청년의 날 기념식 때 37번의 공정을 부분 이야기한 부분, 예. 이 부분이 은행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아마 이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아마 나오겠죠. 아 다음 주 중에 나오겠죠. 아 다음 주, 아 이번 주죠. 이번 주, 아 늦어도 내주 초까지는 나오겠죠. 그 지금 동부지검에서 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 아들 그 수사 결과를 어떻게 낼 것이냐인데, 저는 뭐 답은 뻔하다고 봅니다. 답은 지금 휴가를 지금 병가 연장하고 병가에서 개인 휴가로 이렇게 바꾸는 부분에서는 군의 규정상 문제는 없었다. 그건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문제는 거기에 지금 추장관 부부도 일단 민원 안 한 걸로 일단 보이고,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또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걸 뒤엎을 만한 물증이 지금 그러니까 그 지금 녹음 파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추장관 부분은 빠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좌관이 전화한 부분은 세 번 정도 전화한 부분은 거의 기정사실처럼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이 그러니까 그동안 이야기했던 대로 모든 과정은 적법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이 지금 이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추미애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기 맞고 그냥 가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민주당이 그 이 당시 여권 인사들의 적법한 건,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여러 공정이나 사회적인 국민적 감정하고 배치되는 부분 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상당히 공격하고 거기에서 정치적인 소득을 쟁취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대희, 문창극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 상식 이런 국민적 감정하고 안 맞고 공정성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 정권이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지금 만약에 그럼 그 보좌관이 개입한 부분이 있다. 뭐 추미애 장관은 나는 보고,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 없다? 그럼 그걸로 다 끝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그거 보좌관이 그러면
추장관 아들이 병가가 나온 건지, 병가를 연장해야 되는 건지, 연가를 돌려야 되는 건지, 그걸 누가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럼 추장관 아들이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추장관 아들이 그럼 전화하면서, 그러면 자기 엄마가 일반 회사의 뭐 대표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부하 직원한테 전화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엄마가 여당 대표고 국회의원이고, 그게 보좌관이고, 그 힘이라는 것 자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전화를 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거는 엄마 찬사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면 대통령이 37번 공정을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그러한 보좌관의 개입과 관련되고 그리고 또 추미애 장관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지금 9월달까지 거의 10달 되는 과정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제기될 때마다 자기가 그렇게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또 뭡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상당히 좀 일종의 뭡니까? 여러 가지 이 그 국회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잖아요. 뭐 소설 쓰시네 그때 최근에는 또 김도우한테 그 이야기했더만요. 보니까 뭐 이 사람 여러 사람 잡아 넣었을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 이 보좌관이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정치적 책임, 도덕 책임은 안 물릴 수 있느냐? 네. 그거는 대통령 이야기는 37번이 공정하고 저는 진짜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는. 상당히 대통령이 그동안은 어땠다고 보세요? 비판 여론에 대한 민감성 수준으로 봤을 때 이전 정권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땠다고 보세요? 상당히 저는 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일종의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건 바로 전임 정권 때 그 우병우 민정수석 아들이 그 서울 경찰청장 그 드라이브 운전수가 됐을 때 코너링 좋다고 그걸 얼마나 조졌습니까? 그리고 결국 우병우를 낙마시킨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일종의 내로남불이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역지사지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그러니까 야당 상황이 이걸 당면했을 때 과연 이 정도하고 넘어갔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 잣대라는 공정의 잣대라는 것은 어느 위치에 가 있더라도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건 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박근혜 시절에 비판받았던 것이 그대로 지금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심어날 정도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지금 보면은 그 조국 이 장관도 버티다 낙마를 했거든요. 네. 최 장관도 결국은 그래 갈 겁니다. 뭐 오늘은 이제 뭐 뒤지다 보니까 온갖 것이 다 뒤져갖고 오늘 기사에 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추 장관 아들이 부대로부터 복귀 전화를 받았을 때 게임방에 게임하고 있었다는 기사가 지금 떴단 말입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이것이 논란이 되면은 추 장관이 과연 지자리 오래 있을 수 있을런지 그리고 실제 현 정권 청와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는지도 회의적이고 국민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공정 이야기하는데 아프다는 이 아들이 게임하고 앉으면서 복귀를 안 하면서 보좌관이 전화해서 그거를 연장을 시켰다. 이 20, 30대 애들이 놓고 볼 때 과연 그것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그 공정의 개념과 이 같이 이해를 해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거죠. 알게 되겠지만 이거는 조국 사건에 하고 하나 다른 게 플러스가 된 게 뭐가요는 20, 30대 민감한 20, 30대 공정 이거를 건드렸고 두 번째는 저기 그 군심 즉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 기준은 벗어난 겁니다. 군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군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당나라 군대 된다고. 김정민 의원이 이번에 본인이 당나라 군대냐고 예, 했는데 완전히 당나라 군대가 된 이러다 보니까 원에는 보면은 20, 30대와 군에를 다녀왔던 일반인들의 어떤 그 정서를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항의할지 모르겠네요. 네? 중국에서 항의할지 모르겠어. 당나라 군대라고 그랬다고.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이가 좌우한다고 장안의 기업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언론에 보도가 나기 전에. 저도 그거 아마 터지기 한 1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 내 큰일 났다 싶어서 제가 방송에 가가지고 3인방하고 최순실이 다 정리하라고 내가 3번 정도 방송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난리가 나더만요. 뭐 저한테 청와대에서 전화 오고 막 베레벨 고소 들어오고. 아 공개 발언을 했어요? 네, 방송에서? 공개 발언했죠. 방송에서 종편에서. 그런데 결국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가 이제 망가지고 저렇게 무너져 갔거든요. 그런데 2015년 1월 달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3인방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고 어쩌고 정말 황당한 소리를 했어요. 국민들이 볼 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이제 정서와 일반의 정서와 너무 동떨어져 갔단 말입니다. 지금 이 정권에 좀 문제가 뭔가 하면 조국이나 추미애나 또 윤미향이가 좀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 윤미향이 남편이 오늘도 뭐 열댓 명을 고소했대. 나도 그 포함돼 있어. 민행사를 걸었다고 5천만 원. 얼마든지 상대해 주는 건데. 근데 이 조국도 지금 고소를 해대고 있어요. 용사방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옛날 같으면 저쯤 되면 그냥 조용히 자빠져 가지고 여론의 이 초점에서 사라지가 있어. 우병우도 잠수 탔어요. 근데 여기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심판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 고소를 전개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 규탄하고 있는데 빈정거리고 지금 이게 도대체 위에가 밑에 보고 어떻게 시키니까 밑에서 저러겠는데 다 눈치 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엊그제 청와대에서 나는 결정적인 장면이 추미애만 뭐 권력기관 개혁 회의한다면서 둘이 나갔는데 딴 사람들은 뭐 국정원장은 딴 방에 있고 그러면 둘이 독대를 해가지고 그 나가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내보내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아내가 이미 제가 볼 때 이 걸러지는 영향이 박근혜 때만큼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게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모습은 급격한 어느 임계점을 넘었으면 그때부터는 급격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나는 추미애 아까 뭐 곧 정리하지 되지 않겠냐 이랬는데 저는 그냥 가리라 봐요. 나도 갈 것 같아요. 왜 가냐면 지금 검찰이 조국 때하고 검찰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검찰 수사 발표는 법적인 문제는 아무 하자 없다. 이게 그리고 검찰이 뭐 보좌관 전화한 건 사실이다 아니다 뭐 이야기하지 그걸 그게 법적으로 문제 안 됐을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어? 그렇겠지. 그 BBK가 그랬을 때 그 검찰이 MB는 BBK와 아무 상관없다 해가지고 대선 그냥 가버렸잖아요. 오, BBK에 지금 맞대고 있네. 그 추미애도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고 이게 그래서 지금 정치 지형도 조국 때는 뭐 팽팽했잖아 야야가. 그 지금 그것도 아니고 압도적이고 이래서 그리고 자기들은 검찰 개혁에서 조국에 이거 추미애마저 만약에 물러나게 된다면은 이거는 이 굉장한 위기감을 갖고 있는 거. 사실은 그게 아닌데 저는 그때도 이야기 왜 검찰 개혁을 조국 장관만 할 수 있느냐. 지금 추미애도 마찬가지거든. 왜 추미애 장관만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냥 가면서 이 정권이 조금이라도 변화하고 어쩌고 하려면은 이 추석 민심에서 그걸 잘 읽고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턴을 해야 될 건데 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갈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